우리 내담자님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제일 걱정이고, 응? 본인 몸뚱아리 하나 지금 산으로 가야 될지 바다로 가야 될지 본인이 어디 정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죠? 나이는 그렇게 젊다고는 또 젊고, 아니면은 또 나이를 먹었다고는 먹었다는 나이인데, 참, 왜 그러냐? 우리 할머니 되게 불쌍하다 그러네, 안쓰럽고. 본인이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해야 되는 일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어, 지금. 그냥 홀로 단신으로 지금 여기 떠돌아다니고, 저기 떠돌아다니고, 그런 거기. 전에는 일용직 하면서 살았어요? 용직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근데 그것도 지금 쉽진 않지. 막 나라가 떠들썩하고 하니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네. 병으로?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2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 두분 중에 한 분이 어쨌든 간에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단명하셨어. 사느라 고생은 많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내 일자리는 찾아서 내가 일을 해야지. 놀고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사주로 보면은 내가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되게 나약해져 있어갖고 일을 못 찾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의욕이 없어. 왜, 뭐, 두려워서 그래요? 그런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의욕, 맞아. 의욕이 없어. 하기가 싫고. 그지? 본인 사지는 멀쩡하잖아. 건강하고. 그럼 해야지. 일을. 뭐든 찾아서 해야지. 기술 같은 거 배운 적 있어요? 예전에 직업 훈련 조금 다니다가 말았어요. 맞았어? 사시는 데는? 지금 서울 구로구에 혼자? 살아요. 오래 할수 있는 일을 찾아봐. 나는 소리 나는 직업이 맞고, 그리고 나는 기술직으로 풀어먹으면 될 거예요. 근데, 어디 들어가서 남 밑에서 일한다는 거 쉽진 않아요, 누구나. 근데, 더군다나 그래, 내 사주가. 그래도 이 악물고 버텨야지.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요.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럼 본인이 더잘 알잖아, 나보다. 그래서 제일 고민인 게 뭐야? 제가 혹시 신가물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당을 혹시 해야 될 팔자인가요, 혹시? 사주로? 네. 자, 신의 가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주는 그런 사주가 맞아. 근데 사주가 이렇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고 사시는 분들이 있고, 이기지 못해서 꼭 가야 되는 사람들, 불려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무속인으로 이제 사주로 신을 받아서 무속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가물이니까 눌러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사장님 신의 가물 맞아. 신의 기운이 맴도시는 분도 맞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불려 먹을 사람은 아니야. 이겨내야지. 본인에서도 이겨내고, 많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더 땡겨지는 거야. 내가 무당팔자라 했는데 신 받아갖고 살아야 되나 어쩌야 되나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하면 더 땡겨져. 그게 막더 기운이 더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몸도 괜히 더 아픈 것 같고, 괜히 뭐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아예 하지 말아야지. 떨쳐버려야지. 그래서 어디 가서 점을 봤더니 그래? 사주 맞아요. 너는 사주 맞고, 어디에서는 내가 뭐 아니다라고는 말을 못해. 근데 불려먹을 사람 아니고 이겨낼 수 있어, 본인은. 그래서 내가 소리나는 직업을 갖고, 본인 마음으로 가라앉히고 좌정을 시키면 돼. 또 얘기해봐봐. 그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내가 하나만 반대로 물어볼게. 나처럼 여기 앉아서 점을 보려면 본인 볼 자신 있어?
아니요, 자신은 없어요. 자신 없지? 예. 산에 들어가서 며칠씩 기도하려면 할 수 있어? 아니요. 본인들이 살아가면서 먹고 살라고 생계 때문에 하는 일에 비하면 그 몇십 배, 백 배는 아니더라도 몇십 배는 더 힘든 길이 이 길이에요. 그 무속인들, 선생님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겨내요. 이겨내면 돼. 그리고 건강관리도 좀 하고 내년에 좀 몸이 안 좋아. 또 올해 본인 아홉수 팔란이 또 있다 보니 마음이 더 복잡해. 심란하고. 그리고 자, 저저번 달에도 어디 직업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지? 저저번 달에는 그런 적은 없는데. 저저번 달 아니야? 네. 얼마 전에 아무튼 일을 들어갔다 바로 나온 게 있어. 예. 자, 내 말대로 직업 훈련소나 아니면 나라에서 뭐 네일뱅크 하든가 그것도 이제 나이가 있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기술을 좀 배우든가 아니면 손이 나는 쪽 이게 뭐 장비라든가 손으로 풀어먹는 직업 그런 기술을 좀 배워요. 배우면 돼. 무슨 얘기 아시겠어? 네, 알겠습니다. 또 오셨으니까 또 궁금해서 또 여쭤봐요. 아니 그쪽 어느 직종으로 가야 되는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셔가지고. 내가 미리 찝어줬죠? 네. 소리 나는 거. 그러니까 정비도 괜찮아. 네. 중장비 이런 것도 괜찮고. 네. 그리고 배워봐. 분명히 할 수 있어. 머리도 똑똑하신 분이 왜? 예, 알겠습니다. 네. 아셨어? 네.